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앨런 싱어. 1장. 15분. 두 배의 보상. 조너슨 페이션트는 자신이 즐겨 입는 클래식한 브룩스 브라더스의 남성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처럼 늘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긴장이 풀리면서 좀 느그러진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리무진으로 걸어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운전기사의 나서는 케첩 범벅인 햄버거의 마지막 조각을 얼른 입에 쏙 넣었다. 아서, 또 마시멜로를 먹고 있군. 존우성이 나무랐다. 마시멜로라뇨? 아서는 상사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카로운 말투에도 놀랐다. 아서가 말을 이었다. 방금 먹은 건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올해는 부활절 선물 바구니에조차 마시멜로 사탕 하나 안 들어있었거든요. 또 마시멜로 크림을 잔뜩 바른 플러버너트 샌드위치를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데요? 흥분하지 말게 아서. 자네가 먹은 게 진짜 마시멜로가 아니었다는 건 나도 아네. 아침나절 내내 마시멜로를 먹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왔는데 자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니 답답해서 그런 걸세. 슬슬 뭔가 이야기가 나올 듯한 분위기네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차를 출발시킬까요? 그러게 하소. 에스페란자가 신선한 해산물을 잔뜩 넣은 빠에야를 만들 거야. 그녀에게 20분 후 정확히 1시에 먹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뒀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하네. 마시멜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장님? 기다리게 아서 곧 알게 될 테니. 아서는 링컨 타운카를 한낮의 차량 속으로 몰면서 뉴욕타임스를 조수석 뒤에 쑤셔 넣었다. 신문에 실린 십자말 프리의 빈칸은 거의 다 채워져 있었다. 조너선 페이션트는 푹신한 뒷좌석에 편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4살 때였어. 당시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는데 어떤 교수가 어린이의 만족 지연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마침 나는 실험에 꼭 맞는 연령대여서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됐네. 실험 진행자는 나를 비롯해 내 또래의 아이들을 한 명씩 각각 다른 방에 앉게 했어. 곧한 여성이 들어와서 마시멜로 한 개를 내 앞에 놓으며 자신은 15분간 나가 있겠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자기가 없는 동안 내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돌아와서 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했지. 하나를 덤으로 주는 거래군요. 투자의 100%를 보상해준다니 4살짜리라도 구미가 당기겠는데요? 아서가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15분은 꽤긴 시간이라네. 또 주변에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 눈앞에 마시멜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지. 조너선이 말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드셨나요? 아니. 하지만 12번도 더 먹을 뻔했지. 한 번은 혀로 핥기까지 했다네.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먹지 않으려니 죽을 것 같았어. 노래하고 춤추고 딴 생각을 하려고 무슨 짓이든 했지.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다고 느낄 때쯤 드디어 그 친절한 여성이 돌아왔어. 그녀가 두 번째 마시멜로를 주던가요? 물론이지. 그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 좋은 마시멜로 두 개였네. 그런데 그 실험의 요지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말해줬나요? 당시에는 몰랐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떤 실험인지 알게 되었네. 10년이 지난 뒤그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여했던 600명가량의 마시멜로 어린이들을 최대한 다시 모았어.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재능과 특징에 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 그때 회장님의 부모님께서는 회장님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
우리 부모님은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거든. 당시 나는 14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은 이미 여러 차례 이사를 하느라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연구자들은 100명의 마시멜로 어린이들을 추적했고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네.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아주 오래 참다가 먹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 성적도 더 좋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잘 어울렸어. 또 어른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뛰어났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바로 회장님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4살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고 어떻게 40살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겁니까? 물론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자기 의지로 보상을 미루는 능력이 성공의 가늠자가 된다는 거지. 어째서요? 자네가 햄버거 먹는 것을 보고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게. 오늘 아침에 바로 자네가 내게 말하지 않았나. 에스페란자가 점심에 맛있는 빠에야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제게 바닷가재 같은 최고로 맛있는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아, 물론 회장님께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그녀에게 그 최고의 빠에야를 대접받기 30분 전에 자네는 뭘 했지? 햄버거를 먹었죠. 아, 마시멜로를 먹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느라 입맛을 버려버렸네요. 바로 그거야. 자네는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참지 못하고 당장의 보상에 달려들었지. 이런, 옳은 말씀입니다. 아, 그래도 큰 그림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시멜로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회장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반면 저는 앞에서 운전하는 것과 정말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네, 아서. 그게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네. 하지만 내일 9시에 자네가 나를 시내로 데려다 줄때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세. 이제 집에 다 왔으니 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네. 자네는 어쩔 셈인가 아서? 다시 배고파질 때까지 에스페란자를 피해야죠. 아서는 리무진을 열어 조너선을 내려주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조너선은 5년간 아서에게 월급을 주었고 때로 귀담아 들을 만한 귀중한 교훈도 일러주었다. 아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왠지 마시멜로 교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 그는 그 생각을 접어두고 회장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인근 식품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마시멜로 한 봉지를 샀다.